네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탄소년단 미니앨범 School of Love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진행할 저는 염따라고 하고요. 우리 방탄소년단 그 데뷔 쇼케이스에서도 제가 같이 했는데 이번에도 방탄소년과 함께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친구들이 뒤에서 밀면은 다치니까 우리 뒤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좀 밀지 말고 차분하게 소리 질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2층도 알겠죠? 알겠습니다. 2층은 좀 소심한 걸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방금 들은 노래 뭔지 아시나요? 네 그렇죠. 방금 들은 곡은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수록곡인 점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방탄소년단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이홉 B 지민 슈가 랩몬스터 진 마지막 정국 자 우리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오늘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컷!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탄소년단과 뭐랄까 직접적으로 좀 이제 얘기를 나눠봐야 되니까 의자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저희 앉아서 얘기해보도록 하죠. 정말 인기가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한번 앉아서 네. 네, 앉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네, 정말 지난번에 그 팬분들 뭐랄까 데뷔 때도 그랬는데 정말 팬분들이 상당히 열정적이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방탄소년단 분들 지난 연말에 많이 바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인상을 3개나 받았어요.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인상 받으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저희가 데뷔 초 때부터 신인상을 받고 싶다고 인터뷰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인상을 수상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저희 방피디님 그리고 항상 옆에 있어주는 멤버들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희 아미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신인상 공약 중에 몸빼바지를 입고 춤추겠다는 게 있었는데 저희 비가 네, 그렇죠. 너무 훌륭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제가 생일 파티 때 엄청난 무대를 선보였던 초콜릿 복근의 비입니다. 네. 네 여기 저희 저 생일 파티 때 몸빼바지 입고 춤춘 거 보신 분들 있나요? 맞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였어요. 정말 내가 장인 정신으로 몸빼바지를 고르는 모습이 무늬 하나하나 고르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참 멋진 친구였어요. 패셔니스타. 네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공약으로 뭐 교복을 찢는다거나 단체로 복근을 깐다거나 그거는 19금이니까 아미분들이 승려가 되시면 초콜릿 복근이 태영이가 직접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콜릿 복근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상상으로 네 뭐 슬슬 봐서 한번 까보도록 하죠 이따가. 그리고 우리 지민 군이 무대에서 복근 공개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런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 네. 이번에는 앨범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스쿨 오브 어페어. 학교에서 공부하지 말고 연애만 하는 건가요? 이게 우리 랩몬스터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일단 저희 두 번째 미디 앨범인데요. 10대들의 이제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또 저희가 많이 곡 작업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들으실 상남자 같은 그런 신나는 곡도 있고요. 선공개했던 하루만이나 어디에서 왔는지 같은 그런 달달한 곡도 이렇게 구성이 되게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타이틀곡이랑 수록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예비를 해보고 싶으니까 저희 프리뷰, 앨범 프리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이 영상을 한번 감상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씩 들으니까 어때요? 궁금하죠? 네, 우리 노래를 더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멤버들이 직접 곡 설명을 좀 해주세요. 먼저 타이틀곡 상남자 제목이 네. 아주 대단한데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타이틀 상남자는요 Boy in Love. 예. 네, 일단 슈가형과 랩몬스터 그리고 저희 전담하고 있는 작곡가 피덕형 그리고 방시혁 PD님이 멋진 곡을 만들어 주셨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올드스쿨 힙합 느낌의 강한 비트에 락적인 요소가 이렇게 가미한 뭔가 그래서 더 꽂히고 확 이렇게 신나게 즐기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